자, 로딩이고요. 보통 로딩할 때 여기다가 커서 되는 센스. 올라갔어, 올라갔어. 이렇게 딱딱딱딱.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은 넥스클랜의 익명 선수이고요. 이어서 보시는 진영은 얼라이브 클랜의 내추럴 선수입니다. 내추럴. 그 네이처가 자연인가 자연의인가. 하여 그 영어가 어려워. 내추럴, 네이처. 자연스러운. 네, 과연 내추럴 선수가 자연스러운 플레이를 보여줄지. 자, 익명 선수는 자, 먼저 수정타 본진 쪽에 지었어요. 테란이니까 본진 쪽에 짓겠죠. 자, 이럴 때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 계급은 지금 제가 아이디가 좀 많아요. 누가 좀 이제 아는 형이 스타2에 흥미가 좀 떨어졌다고. 야, 뭐 깨지냐? 야, 뭐 깨지냐? 네, 스타2에 흥미가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아이디를 주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무작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무작위 다이아. 네, 테라 할 때는 마스터고요. 자, 용화소 짓고 있는 두 개 짓네요. 익명 선수. 아, 손가락이 조금 땡기네요. 자, 반면에 내추럴 선수는 가스 안 올라가요, 지금. 브론즈는 통령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네, 그렇죠. 저도 예전에 통령 했었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일부러 한번 자유의 날개 초창기 때, 누가 아이디를 빌려달래요. 그래가지고 아이디 빌려줬더니 배치를 브론즈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70몇 연승을 했거든요, 제가. 승급을 안 시켜주던데요, 잘. 자, 양 선수 모두 정찰을 해주고는 있지만, 익명 선수는 서치 운이 없고요. 반면에 내추럴 선수는 아유 복 터졌네요. 해병 찍어주고 있고. 제가 요즘 운이 너무 없어요. 며칠 전에는 휴대폰 액정도 나가고, 또 뭐냐, 어제 손가락 싹둑 당하고 막, 막 싹둑이라고 하니까 막, 막 징그럽. 네, 익명 선수 수정탑 몰래 지었어요.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여기서 과연 무엇을 지을지? 자, 무엇을 지을지? 아직까지는 뭐 짓고 있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 광전사 달려가는 거 보고 있고, 핵광추 찌르기입니다. 핵광추. 자, 익명 선수 핵광추 준비하고 있고. 자, 이러면서 이쪽에 뭘 지을지 좀 궁금한데요. 벙커 있기 때문에 뭐 섣불리 들어가긴 좀 어렵고요. 자, 나는 우주 관문 예언자를 뽑아주겠네요. 자, 이게 모선액을 자 정찰에 성공을 하나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몰아내고 있어요. 지금 해병으로 모선액 몰아내고 있습니다. 자, 우주 관문 그리고 성대 내추럴 선수는 군수 공장을 지어주고 병영을 추가적으로 두개더 늘려주네요. 여기서 무엇을 뽑을지 한번 십중팔구 예언자겠죠? 자, 모선에 엄마 살았네요. 프로토스의 엄마. 놓쳤어요 이거. 놓쳤어요. 이거 놓친 거 크죠? 자, 이거 놓쳤어요. 이거 익명 선수 흔들린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벙커에 해병 하나. 자, 이거 수리 마술이 나와야 되는데, 수리 성공. 네, 좋습니다. 이러면서 예언자 나왔어요. 예언자. 자, 예언자 여기서 몇 킬을 할지. 이거 막으려면 해병 지금 모선액도 있기 때문에
7개, 8개 있어야 되거든요. 모선에 일단 잡아줬지만 해병이 없어요. 해병. 자, 해병 벙커에 하나밖에 없고. 야, 이거 익명 선수. 자, 찌르기 성공합니다 지금. 자, 지금 멈췄네요. 네. 자, 화염차 두기 돌아가고 있지만 추적자가 수비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화염차가 빠르죠. 이야, 익명 선수. 와, 진짜 이런 센스 진짜 대단하네요. 자, 예언자 세핑 갑니다. 아, 이것도 일꾼 견제 미친 듯이 당하고 있어요. 자, 12기. 자, 해병 6기면은 싸움은 돼요. 자, 근데 싸워줄 리가 없겠죠, 익명 선수가. 자, 이러면서 공허 찍어져 있고, 예언자 3기. 이야, 진짜 엄청 흔들리겠는데요, 이거. 표준어를 쓰셔야죠, 라고 하시는데. 네, 새거. 네, 새거. 새거입니다, 새거. 아, 그, 이제, 제가 충청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투리가 약간 표준어 같은 사투리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들으면 알아듣기는 하는데, 사투리인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밥 먹을래? 이러면은, 그래가, 응, 그래? 가. 표준하면은, 저희, 이제, 충청도 사람들은, 겨? 그려? 이래, 이러거든요. 그려? 네. 그렇습니다. 자, 예언자 3기, 그리고, 자, 예지. 예지 걸어주면서, 공허 포격기. 지뢰로 잡아내는데, 자, 이거, 예언자 어떻게 막아낼지. 오, 기술실. 자, 전투 자극제 연구 안 되면 이거 손해에요. 자, 자, 이럴 때 또 예언자. 아, 전투 자극제가 잘 돼가지고. 아, 이거 일단 한번 몰아내는데, 예언자가 좀 많이 잡혔는데요. 자, 이거는 좀 무리했습니다, 익명 선수. 아, 지금 채팅방에서는 치킨 3마리 적립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네. 5만원 가지고 정모하기는 좀 힘들죠. 네. 아, 이게 건설 로봇으로도 정찰을 하다가 말고. 아, 좀 네트로 선수도 흔들리고. 또 아까 익명 선수가 예언자 3기와 궁업폭기, 이렇게 꼬라박이라고 하죠, 소위 꼬라박 한 거는 조금 그것도 아쉽습니다. 자, 이러면서 관문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고, 전멸, 그리고 공일업, 이제서야 눌러줬습니다. 업그레이드 상황은 터로, 방일업, 공일업, 이렇게 있고요. 내추럴 선수는 방일업은 아직 안 눌러주고 있네요. 자, 의료선 2기, 떠나고 있습니다. 자, 넥스클랜이 채팅방에서 서로 막 익명, 아니, 막, 이름을 언급을 하는데, 네. 저는 누군지 다 알거든요. 아, 의료선 2기 어떻게 가서 떨어졌어도 되는데, 뭐 이거는 뭐 광자가 좀 더 빼기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추적자가 좀 많아요. 전멸되면은 이거 의료선 살아가기는 힘들지만, 전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제서야 됐네요. 야, 지금 오늘 시청자가 54명. 야, 이게 넥스의 힘인가요? 네, 넥스 플랜이 출전하니까 시청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수정탑 깨주고 재련소 깨주면 이득이죠. 자, 재련소 깨지고. 자, 이거 의료선 그냥, 그렇죠. 하나 살아가고 나머지는 그냥 추적자 잡아줘야죠. 이거 하나 완전 실피, 딸피. 네. 아, 저거 못 잡았었네요. 자, 재련소 다시 짓고 있죠. 자, 이러면 업그레이드 차이 좀 벌릴 수가 있습니다. 익명 선수가 업그레이드 상황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내추럴 선수도 이제 생산 기반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간만 지나면 바로 생산하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자, 오병영 1 우주, 그리고 뭐 군수공장에서는 지뢰 뽑아줄 수가 있겠죠.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추럴 선수가 어디에 있지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네, 못 찾았네요. 자, 이러면서 의료선과 지상 병력 진출합니다. 지금 프로토스 병력 많이 없거든요. 본진 쪽이 좀 많고 파수기는 좀 많아요. 그래도 파수기로 역장 한번 막아내고 오지마 역장, 오지마 역장하고 뭐 소환을 하면은 막아낼 수는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의료선 두기로 지뢰 두기네요 이건. 네, 지뢰 두기 태우고 갔습니다. 내추럴 선수 센터 쪽에 멀티 먹고 있고 역장으로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네, 자네는 부셔주는 게 좋아요. 검은색은 뭐지? 네, 자네는 부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자, 다시 한번 역장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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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지금 인명 선수도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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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돼 이러거든요. 자, 파수기 두기 끊어졌고 불면증 두기지만 추적자가 들어가면서 일단 한번 몰아냈습니다. 뭐 이렇게 농성을 해주면 내추럴 선수가 유리하죠. 자, 추가 병력 가고 있고 자 사령부 완성돼서 이쪽 멀티 돌아가면은 내추럴 선수의 승기가 오는 거죠. 자, 의료선 바이킹이네요. 지금 거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꾼수 잡아먹는 유리이고요. 감사정으로 꼼꼼하게 정찰을 해주고 있네요. 이런 모습은 좋네요. 이거 봤기 때문에 이거는 끊어줘야죠. 그렇죠. 막 전투작 때 먹고 미친 듯이 달려있는 내추럴 선수의 병력이네요. 여기서 농성만 해줘도 돼요. 지금 내추럴 선수는 자 무리하면 안 되지만 농성만 해주면 돼요. 지금 폭풍 업그레이드는 됐고요. 자 폭풍 피하면서 폭풍 안 써주고 활류 써주네요. 자 활류 쓰면은 이거 지상 병력 막아내기 힘들거든요. 지뢰 대박 터지고요. 지금 폭풍 없어요. 불멸자는 색이지만 자 컨트롤 컨트롤 유맥미 컨트롤. 아 그래도 의료선 부스터 써주면서 부스터 네 부스터 써주면서 도망가네요. 컨트롤 이게 토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거든요. 테란의 컨트롤이 전멸 전멸해서 앞전멸 의료선 하트 성공하고 그러면서 토스도 멀티를 가져가야 할 텐데 멀티 생각이 없나요? 아, 그렇죠 멀티 멀티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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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터지네요. 만약에 이거를 봤다면은 아 토스가 이제서야 멀티를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불멸자 쉴드 다 벗겨지고요. 의료선 두기 드랍합니다. 본진 쪽에 병력은 없어요. 광자코는 있지만 프로토스도 지금 조합도 서서히 갖춰가고 있고 업그레이드 상황은 공방 테라는 공방 1업 이제 익명 선수는 방 2업이네요. 테란이 좀 업그레이드가 느려요. 무기고가 좀 느렸네요. 아 이거는 내추럴 선수가 좀 실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완성이 됐거든요. 1,2업이 드랍 갔어요. 내추럴 선수 수정탑 깨주는 판단도 뭐 나쁘진 않고요. 자, 주요 건물 깨주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제로즈 지키려고 이렇게 수정탑 짓나요? 수정탑을 좀 많이 깨주고는 있지만 그걸로 뭐 그렇게 큰 피해를 봤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시 한번 자 고이기사? 고이기사? 네 놓쳤어요. 아 이거 보겠네요. 이거 보고 자 이 고위기사가 어떻게 보면은 변수입니다. 보나요? 봤어요? 봤는데 무시하고 가네요. 자 우주관문 깨주고 있고요. 자, 사령부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 내추럴 선수입니다. 불멸자가 좀 많아요. 익명 선수가 거시는 안 가고 불멸자를 좀 많이 뽑고 있네요. 유선 견제 들어가고 있고 여기는 이제
폭풍은 없는 고위기사가 있긴 한데, 고위기사 잡히면 안 돼요. 자, 고위기사. 하나, 둘, 둘, 둘. 둘 잡았네요. 야, 고위기사 이거, 아, 여기 야심차게 숨어 있었는데, 살았네요, 또. 자비가 있어요. 자, 여기 드랍. 이건 그냥 빠지는 게 낫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전멸하면 죽거든요. 아, 지금 네출 선수가 첫 번째 드랍 이후로 이제 드랍 견제로 이득을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빼야죠, 그냥. 자, 테란이 지금 병력이 좀 많이 적어요. 일꾼 숫자 64기. 자, 다시 한번 이제 멀티, 9시 쪽에 멀티 준비하고 있는 내추럴 선수. 자, 멀티로 앞서가겠다라는 생각일지. 자, 이제 토스는 01업 방 2업이고요. 곧 있으면은 방 3업 됩니다. 광전사가 죽질 않아요. 야, 익명 선수 지금 손은 느려요. 네, 손은, 야, 양 선수 다 느려요, 지금. 네. 제가 이래서 초반에 손 풀어봤자 손 느리니까 안 풀거든요. 그래서 스타크 못하나고. 자, 야! 마나 꽉꽉 들어있는 고위기사. 3기 잡았어요. 이건 이득입니다. 자, 마나 꽉꽉 차 있었는데.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분노의 러쉬 가고 있어요. 익명 선수. 야, 언덕 유령. 야, 이거 판다 진짜 좋은데. 언덕이 없네. 자, 전멸로. 자, 전멸로 유령 커트 해주는 거 진짜 좋고요. 자, 유령 살려야 되는데 유령 다 잡히면 안 됩니다. 아, 테란이 지금 병력이 너무 없어요. 이거 뭐 하는 건가요, 이 병력. 아, 앞마당이 너무 많이 놀고 있는데요, 내추럴 선수. 아, 내추럴 선수 앞마당. 앞마당? 아, 이거는 실수예요, 실수. 내추럴 선수. 실수예요? 아, 이제서야 봤어요. 아, 이거 뭉쳤으면은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병력인데, 아, 좀 아쉽습니다. EMP 대박 터지면은. 자, 근데 유령이, 아, 너무 많이 잡히고 있어요. 폭풍 떨어지죠. 아까 이쪽 앞마당 쪽에 있었던 병력이 뭉쳤더라면은, 아, 이 싸움 몰랐는데. 자, 네트롤 선수 이제 병력 움직임이 조금 둔했던 게 패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불멸자도 지금 광화봉하기 조금이나마 있기 때문에 세거든요, 지금 타이밍에서. 자, 일꾼 나와서 막아내고는 있지만 좀 힘들어 보입니다. 유령 으로는 막기는 버겁죠. 아, 익명선수 초반에 좀 불리했지만 운영으로, 아, 이 경기를 뒤집는데 성공할 것 같습니다. 자, 파란색 EMP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추가 병력, 추가 불멸자, 아케이드 컨트롤까지. 야, 6불멸자, 7불멸자, 8불멸자예요 자, 그래도 한번은 몰아내지만 이 D가 없어요, D가. 일꾼이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아, 이거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업그레이드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광삼업이에요, 광삼업. 광전사가 잘 안 죽어요, 해병한테. 아, 이것도 못 막아낼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멀티 부랴부랴 돌리고는 있지만 병력이 없어요, 병력이. 아까 그 앞마당 쪽에 병력이 좀 아쉬워요. 이게 이쪽 여기에 있었던 병력이 뭉쳐서 한번 전투를 했다라면은 뭐 컨트롤 싸움에서 컨트롤 여하에 따라 승부가 갈렸을 텐데. 아, 세레모니. 아, 익명 선수 자기 머리 위에다가 폭풍까지 쓰는 세레모니. 자, 이거는 뭐 선 세레모니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죠. 자, 이겼으니까 이런 세레모니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경기가 뒤집히기에는 좀 어렵죠, 지금. 생산창도 보시면은 해병으로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자, 내추럴 선수 GG 선언하면서 익명 선수가 2승 가져갑니다. 내추럴 선수가 좀 지지를 늦게 선언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앞마당 병력을 딱 보고 딱 이런 표정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야 이거, 왜 여기 있어,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아, 진짜
내추럴 선수도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넥스 클랜의 익명 선수가 2승, 2연승 중이고, 선글라스 써달라고. 알았어, 알았어, 써줄게. 아유, 진짜. 아, 익명 선수가 오늘 뭐 올킬을 한다. 아, 그러면 또 이 전화 인터뷰를 또 이제. 아, 저 스피릿 형한테 해야겠다. 스피릿 형. 어? 어디요? 커져라! 커져라! 따! 안 커지네요. 결. 안 받아주는 센스를 보여주겠네. 그러면 디바 누나한테 하지 뭐. 네. 최초로, 여성 유저와 인터뷰. 만약에 이제 올킬을 한다. 만약에 이제 뭐 넥스가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폰콜. 누구한테요? 없는데? 자, 이제 얼라이브에서는 세 번째 선수 알려주셔야 합니다. 8시 3분까지입니다. 네. 아, 욕하시면 안 돼요. 욕하시면 안 돼요. 네, 욕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2대1로 지금 넥스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얼라이브에서는 세 번째 선수,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명이에요. 넥스, 지금 넥스 두 번째 선수는 익명 프로토스입니다. 채팅방은 넥스 판이네요. 넥스가 맞네요, 확실히. 자, 지금 50명과 함께 하고 있는 ESTB 스타투 클랜 연승전입니다. 원래 아오이가 맨날 까임.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오우, 네, 세 번째 선수 나왔네요. 맵은 헤비테이션 스테이션. 헤비테이션 스테이션. 발음 잘해야 돼요, 이 맵은. 이게 스테이션이 두 개나 있어가지고 헤비 스테이션 스테이션이라고도 이제 실수로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이 맵 같은 경우는. 아, 왜 이름을 그렇게 어렵게 지었는지. 에휴, 아, 어렵게 말이야. 자, 넥스에서는 반대구나. 선수 준비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얼라이브에서는 보리스 선수가 나오네요. 적으네요. 보리스. 보리의 복수형. 보리스. 깨알 같은 영어가에. 이제 2대1로 넥스가 앞서고 있고, 자, 이제 보리스 선수가 입장해서 서로 이제 준비 사인이 떨어지면은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세트입니다. 맵은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이고요. 넥스에서는 2연승 중인 익명 선수가 나오고, 얼라이브 클랜에서는 보리스 저그 카드를 꺼냈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로딩.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은 넥스 클랜의 익명 선수이고요. 이어서 보시는 진영은 얼라이브 클랜의 보리스 선수입니다. 자, 헤비테이션 스테이션. 이 맵 같은 경우는 꿀광이 있는 맵이죠. 꿀광 맛있죠.
노다지라고도 하는 꿀광. 자, 이제 넥스가 오늘 경기 승리하면은 3연승 도전, 이제 3연승에 성공을 하면서 상금 5만원 획득하고 다음주에는 로프클랜이 나옵니다. 로프클랜도 3연승 성공을 해서 5만원 획득했거든요. 5만원 대 5만원. 네. 자, 양 클랜이 만약에 넥스가 오늘 승리를 가져가면 5만원 대 5만원. 5만원 더비네요. 5만원 더비. 치킨 3마리. 아, 치킨 맛있겠다. 저희 동네 치킨은 5만원. 7에 49. 7마리 살 수 있네요. 7마리. 저기 이제 얼라이브의 사시님이라고 그 형이랑 먹었는데 그 형은 맛없다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네, 그 아프리카 버퍼링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풀려요. 예, 네. 좀 있으면 풀리고 가끔 진짜 확률 낮은 확률로 계속 걸리는 때도 있긴 한데. 자, 야, 먼저 꿀광을 가져가고 있는 보리스 선수입니다. 관문과 투가스. 자, 가스 두 개. 그러면서 인공제어스까지. 자, 보리스 선수 배짱 좋아요. 배짱이 남달라요. 자, 멀티가 총 3개요. 자, 3개. 아, 한꺼번에 잡았어. 야, 이런 카메라 앵글. 예, 한꺼번에. 자, 산란못 지어주고 있고. 오, 이게 지금 보리스 선수가 배짱이 남달라요. 배짱이에요. 아우, 라인 죽이네. 자, 지금 뭐 이제 익명 선수도 정찰을 안 해가지고 상대방의 빌드를 몰라요. 지금 익명 선수도 배짱이 대단합니다. 자, 지금 이제 채팅방에서는 네. 봐봐요. 아프리카는 버퍼링 걸렸다가 잠시 걸렸다가 풀릴 때가 있어요. 네. 아프리카를 몇 년을 봤는데 내가. 자, 보리스 선수가 꿀레랄이라고도 하죠. 꿀레랄 먼저 가져가면서 자원적인 이득을 먼저 취하고 있습니다. 그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자면은, 그 이제 옵저버 UI가 이렇게 좀 색깔이 진하게 나오게 제가 세팅을 했는데 이게 좋은지 아니면 원래가 좋은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테스트 겸 하는 거거든요. 반응을 한번 보고 싶네요. 자, 암흑성소. 보통 이제 황혼이에서 전멸 추적될 줄 알았는데 암흑성소. 아, 이게 낫나요? 아, 그럼 앞으로 이것만 해야겠다. 자, 암흑성소 준비하고 있는 익명 선수인데 못 봤어요. 추적 다 대기하고 있고요. 자, 이게 암흑기사. 물론 자유의 날개따랑은 다르게 포자촉수가 산란봇만 지으면 포자촉수를 지울 수 있거든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자, 탐사정을 봤기 때문에 이거 찾아내야죠. 감히. 어휴, 감히 이거. 보리스 선수. 이거는 원래 그 불사조 막으려고 짓는 것 같긴 한데. 자, 근데 여긴 없어요? 여기요? 여긴 없어요. 하나 가고. 자, 앞마당에 필수인데 앞마당에 없어요. 이거 썰만 나죠. 자, 이거 썰만 나요. 자, 하나 썰고 있고
본진으로 또 올라갑니다. 암흑기사. 자, 암흑기사 세기가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고. 야, 바퀴속을 짓다가 취소당하고 이거 앞마당 깨지겠네요. 이거는 이거 암흑기사가 세기기 때문에 포자수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아, 보리수 선수 감은 좋았으나 여기에 포자촉수가 없었던 관계로 앞마당이 파괴되기 직전입니다. 이러면서 또 암흑기사와 어? 집정관? 어, 여기 또 포자촉수가 완성은 됐지만 앞마당 날라가고요. 병력이 없어요. 병력이 지금 보리스 선수가. 자, 이러면서 야, 이거는 좀 찌르기 형식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막아낼지. 광, 집정관이 있기 때문에 저글링은 못 달라붙어요. 자, 바퀴가 나오고는 있지만 암흑기사가 너무 많아요. 야, 이거는 예전에 오영정 선수를 보는 듯한. 야, 보이던 말던 나는 썰겠다. 와, 익명 선수 설마 오영정 선수인가요? 야, 진짜 이게 써는 맛 나거든요. 읽고 지금까지 15기. 아, 뒤에 또 암흑기사가. 보이던 말던 나는 썰겠다. 아, 진짜 멋있습니다. 이런 플레이. 야, 이러면서 관문 5개 추가하면서 전멸 추적자까지. 야, 콤보가. 야, 남달라요. 야, 집정관까지. 야, 컨트롤 진짜 좋네요. 자, 이거 집정관 때릴 때가 아니에요. 자, 집정관 때릴 때가 아닌데. 자, 그래도 한 번은 막아내겠지만 일꾼이 너무 많이 잡혔어요. 일꾼이 준비하고 있죠, 전멸 추적자. 야, 익명 선수 마치 스타원 브루드워 때 오영정 선수를 보는 듯한 보이던 말던 나는 썰겠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게 바퀴 소굴이 한번 깨져가지고 바퀴 추관이 좀 늦어졌죠. 와, 전멸 추적자 지금 관문이 8개거든요 뽑아내는데 물이 없습니다. 아, 이거 보면은 GG 나오겠네요. 보리스 선수. 아, 암흑기사 대처는 좋았으나 앞마당 쪽에 포자 속도가 없다는 점. 아, 자기 머리 위에, 자기 머리 위에. 이거 효과도 안 맞는데. 야, 세레모니, 오늘 익명 선수 세레모니 제대로 보여주네요. 자, 아직까지는. 아, 이거 넥스 익명 선수가 3연승. 넥스 클랜은 올킬 클랜인가요? 자, 3연승 성공하네요. 익명 선수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네, 어떤 게 기준이 낮은 거죠? 네, 자, 이제 얼라이브 클랜에서는 마지막 선수 준비해야 됩니다. 저번 얼라이브 경기에서 한희석 선수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저보다 잘생기면 면접 가능합니다. 근데 아,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예. 네.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있겠어. 궁예예요? 궁예, 궁예? 궁예. 지원하면 붙겠네. 아, 근데 이게 손가락이, 네, 앙. 이게 야, 마, 욕, 욕 같, 욕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이게 손가락이 욕 아니에요. 욕 안 했어요. 욕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저번 주보다 2천만 배는 잘생겨지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욕 같은, 네, 느낌. 아니, 아파, 이게, 호. 여자친구 있었으면, 어머, 오빠, 아, 손가락 왜 다쳤어? 이러고 막. 아, 슬프다. 저는 여자친구가 언제쯤 생길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생길 것 같네요.
암울하다. 시청자한테 아 욕 안 했.. 두 번째 손가락이에요. 두 번째 손가락. 화면에 조명이 아우임이래. 어두워도 예. 제 미래는 없습니다. 현재 아닌가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자, 넥스에서는 3연승 중인 풍풍. 네. 자, 익명 선수. 아, 코 풀고 싶어. 코 풀고 싶은데. 아, 코 풀고 싶다. 자, 몇 번째 경기죠, 이게? 아, 다섯 번째네요. 자,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넥스에서는 익명 선수가 나오고요. 얼라이브에서는 사무엘, 마지막 카드, 사무엘 선수가 나옵니다. 알터짐 요새로 떠나보시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신 진영은 넥스클랜의 올킬을 앞두고 있는 익명 선수. 보통 이제 GSL에서 이렇죠. 퓨우. 넥스 익명. 네, 이렇죠. 자, 이어서 보신 진영은 얼라이브 클랜의 사무엘 선수. 퓨우. 얼라이브 사무엘. 자, 맵은 알터짐 요새입니다. 뭐가 뚝뚝 끊겨요? 아, 맞아. 네. 자, 이럴 때, 혹시 또 이제 이게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한번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줘야죠. 추천 질차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추천이 상금을 불립니다. 상금. 추천이 미래입니다. 저의, 아까 보셨죠? 제 미래가 어둑어둑 하지 않았나요? 예, 추천 눌러주면 밝아집니다. 예, 빨리 좀 눌러줘요. 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눌러주셔야 돼요. 예, 추천과 즐겨찾기. 자, 지금 추천이 33개예요 더 눌러줘야 돼요. 더 More and more. 미친듯이. 자, 추천했다 그러면은 아빠 거 가입을 하셔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추천 한번 또 눌러주고요. 즐겨찾기도 눌러주고 아빠 거 했다 엄마 거 예, 가입해주고 엄마 거 했다 그러면 옆집 누나 거 예, 해주고 옆집 누나 것도 됐다 그러면 앞집 아저씨 걸로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이디 도용 아, 빌려달라는 거죠. 예. 혹시 몰라요? 예, 엄마 아빠도 아프리카 볼 수도 있지. 예. 참고로 저희 누나는 아프리카 봅니다. 아니, 눌러달라고 홍보 한번 해주면 되죠. 예. 어릴 때부터 도용해서 니값 하시더니. 제가 뭐 빌려서 뭘 했다고요? 예? 자, 이거 못 봤나요?
사무엘 선수? 자, 익명 선수! 아, 추천 구걸 하다가 이걸 못 봤는데. 자, 이거 익명 선수. 사차관 냄새가 나요. 사차관이요, 이건 사차관! 야, 이거 사차관, 사차관! 상대 사무엘 선수, 이관문? 이관문? 근데 사차관? 하나? 어어어어 3차관임 3차관 자 익명선수 3차관 4차관보단 빨라요 3차관 빨라요 빠름 어 수정탑 지었고 따 자 이걸 막아야 돼요 수정탑 깃발 꼽는 거 막아야 돼요 자 하나 더 지금 병력이 없어요 병력이 사무엘 선수 자 이거 막아내야 돼요 이거 자 역장 좋아요 아 안 좋네요 자 파수기 하나 잡히고 병력이 없어요 사무엘 선수 자 또 지었어요 지금 익명 선수 야 하나 더 아 이거 막아내기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래도 인구수는 예 네, 일꾼이 좀 많아서 자 아 뒤에 소화 시작했어요 익명 선수 야 아, 수정탑이 깃발을 4개 꽂아서 4개 중에 2개 살렸거든요. 자, 추적자가 없는 사무엘 선수. 아직 차원 간문도 안 됐어요. 아, 이거 막아내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익명 선수 올킬 가나요? 야, 익명 선수. 자, 파수기는 소용이 없어요. 아, 이. 선수 넥스 클랜은 이 올킬 클랜인가 봅니다. 계속 올킬 GG 선언하면서 익명 선수 올킬 성공했습니다. 야, 이거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로템 클랜이 익명 선수를 내보내서 만약 이기면은 실명 공개를 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셨거든요. 네. 한번 익명 선수한테 인터뷰 오! 전화 인터뷰 오! 자 익명 선수 누군지 공개를 하겠다 야 쩌는데? 야 이 전화 인터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는 이제 저 인터뷰 하면은 알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STB 아오입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넥스 클랜의, 넥스 풍선입니다. 네, 풍선. 아까 제가 실수로 네. 언급할 뻔 했는데, 네. 아, 진짜요? 네, 그랬었죠. 네, 풍선 선수. 아, 올킬 성공했어요. 네. 네, 근데 왜 익명으로 나오셨나요? 아, 이게, 제가 아이디를 말하고 나가면 토스가 없다고. 아. 그 저희 블라스트 그 형이 네. 익명으로 나가서 좀 상대 쫄게 하라고 해서 익명으로 나왔어요. 근데 저희 그 ESTB 클랜 연승전을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네. 익명으로 나온 선수들은 지금 요즘 성적이 안 좋거든요. 아, 네. 네, 막 떨어지고 탈락하고 프로리그에서도 막 승률 안 좋고 그래요. 아, 네. 이제 정우준 선수도 좀 그게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좀 대회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대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도 최근에 해외팀 들어가시면서 막 좋은 선수 네.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데, 뭐 앞으로의 네. 각오 한마디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오늘 올킬 한희적 선수 같은 선수 나와서 못할 줄 알았는데 네. 운 좋게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ESTV에서 기운 받아서 게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로프거든요. 그 네. 넥스 클레먼들 몇 명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로프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네.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우준 네.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제가 넥스에서 익명 카드로는 제 하급이에요. 그래서 네, 다른 잘하시는 분들이 네. 다른 잘하시는 분들이
나오면은 네.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음 주에도 만약에 나오시면 좋은 경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익명으로 나와서 결국엔 네, 이름을 깐 정우준 선수였습니다. 자, 오늘 넥스클랜이 또 정우준 선수가 올킬을 하면서 3연승 성공 5만원 치킨 3마리 예, 획득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음주는 5만원 대 5만원이 붙어요. 5만원 대 5만원 넥스클랜과 로프클랜. 로프클랜은 3연승 성공하고 노스한테 끊겼죠. 맞나? 아, 로템 맞나? 네. 아무튼 3연승을 성공을 하고 한번 끊겼던 이제 클랜이기 때문에 넥스 클랜도 로프 클랜이 긴장이 된다라고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경기 넥스 클랜이 얼라이브 클랜 상대로 4대 1 3연승 성공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